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도둑놈들 4권이 이제 2020년 4.15 총선 3주년을 맞아가지고 여러분 나올 예정입니다. 판매 상황이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예, 부진하고 뭐 이 부진한 것은 뭐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무심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것은 뭐 충격적인 것은 아니고 뭐 예상한 바가 있지만 예, 참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 천여 분 정도 되시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를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대선을 다룬 2권, 그리고 4권 도둑놈 4권이 4월 1일 날 나오고 그 다음 5권 6권이 지방선거를 다룬 책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권이 예, 전국의 교육 현장을 좌파 교육감들이 어떻게 2022년과 2018년에 장악했는가를 여러분들 펴낼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뭐 더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한 7권 정도 일단 잠정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정의로운 쪽에 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제가 사비를 내서 이렇게 내는 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이 없으면 이런 책을 쓸 수도 없고 이런 책을 펴낼 수 있는 용기 자체를 가지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뭐 기대보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나라가 존망에 처하게 되고 나라가 결국은 친중의 그런 소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위험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제가 부탁드린 것은 뭐 다른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으시더라도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구매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우리가 바로 찾고 나라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 그렇게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해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당대표 경선 과정을 보면은 제가 뭐 그 문제를 이제 일부러 안 다룹니다. 경선 과정을 보게 되면은 뭐 이거는 예, 너무나 명확하게 앞으로 한국호의 진로가 결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이 좀 확산이 돼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좀 조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